최애가 듣고 최애랑 듣는다. 위키미키 유정, 위키미키 엘리의 최애 플레이리스트. 네, 하이플로우. 안녕하세요. 저는 위키미키의 유댕댕 유정입니다. 하이플로우. 저는 위키미키의 꾀꼬리 엘리도 왔습니다. 자, 여러분, 저 외롭지 않게 박수 같이 쳐주세요. 네, 준비하고 있을게요. 위키미키가 다섯 번째 미니앨범으로 컴백을 했습니다! 우와! 네, 저희가 11월 18일에 새 앨범이 나왔어요. 네, 그쵸. 제목이 뭔가요, 유정씨? 네, 바로 I am me입니다. 저희가 올해 데뷔 4주년을 또 맞이하기도 하고 또 약 1년 만에 나온 앨범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너무 기대도 많이 하고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앨범을 꾹꾹 준비를 잘해서 나왔는데, 이제 어떤 걸 앨범에 담았는지 우리 해시태그로 두 개씩 얘기 좀 해볼까요? 오케이. 해시태그 위키미키. 오. 해시태그 그냥 우리. 완전 맞잖아요, 그치? 이유가 뭐예요? 이번 앨범에 약간 저희가 색깔을 찾아서 뭔가 저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앨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뭔가 위키미키가 담고 있는 색깔의 앨범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우리, 딱 우리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저는 해시태그 청춘, 해시태그 희망 이렇게 해보았는데, 청춘은 저희가 이거 회의할 때 좀 얘기가 나왔던 게 사람 사는 얘기를 좀 담았으면 좋겠다. 그쵸.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우리 나이 또래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고민들, 힘든 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그거를 전체적으로 잘 보여주는 해시태그가 청춘이 아닌가 싶어서 청춘을 했고, 또 희망은 저희 노래가 짧은 낮잠 끝, 뭐 깨어나 이런 느낌이니까는 또 이렇게 희망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그쵸. 희망으로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앨범 얘기를 구체적으로 드리기 전에 해야 되는 게 있대요. 일종의 미션 같은 건데, 이거를 잘해야 이 최애 플레이리스트에 저장할 수 있다고 해요. 또 여기 플레이리스트도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그쵸, 그러네요. 네, 만약 못한다, 실패다, 그럼 타이틀곡만 소개하고 집에 가야 된대요. 농담 같죠? 진짜임이라고 써있어요. 저걸 지금 봤네. 진짜래요. 그래도 우리가 게임 미키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저희 게임 잘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오늘 잘할 수 있죠? 그럼요. 저희 두 사람이 쪼꼬미즈거든요. 네. 예, 그런 케미를 뽐내면서 구호에 쳐볼까요? 오케이. 유정! 엘리! 크로스!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I am me 앨범에 위키미키의 멤버들의 참여도는 몇 점인가요? 1부터 10까지. 하나, 둘, 셋! 10! 너 뭐라고 했어? 7. 나 7이라고 한 건데. 아, 그런 거지? 7 이렇게? 어쩐지 7이었어. 네, 7. 7이라고. 똑같네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7이라는 이유는 일단 7은 저희 멤버들이고 나머지 3은 우리 회사분들의 그쵸. 로고를 담아서. 그렇죠. 솔직하게 왜 10 하셨어요? 아니, 아무래도 이번에 도연이가 또 제작 참여를 했어요. 맞아. 엄청 의견을 많이 내주고 거의 뭐 도연이가 만들었죠. 그쵸, 맞아요, 앨범을. 맞아요. 그래서 저는 도연이의 수고로 또 저희 멤버들도 의견을 내기도 했고 해서 10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이번에는 도연이 덕분에 너무 좋은 앨범이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진짜로. 그쵸. 그래서 뭔가 더 애정이 간다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연습실, 녹음실에서 내가 제일 많이 한 말은? 하나, 둘, 셋. 죄송합니다. 아, 이게 비슷한 게 나는 다시 해보겠습니다 의미를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하고, 너는 그냥 다시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나는 그 말도 해요, 붙여서.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그 두 개 중에 고민을 했는데 아무튼 이것도 비슷하다. 그러면 이번 타이틀곡 안무 난이도는 어땠는지. 저희가 이번에 이제 라치카 분들한테 안무를 받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또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해주셔서 이 자리 빌어 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감사합니다. 이번 앨범 안무 난이도 포인트 동작은 좀 쉽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난이도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동작이 되게
바빠요. 아 맞다. 네,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 I am me 앨범을 준비하면서 멤버들에게 감동한 적이 있다 없다? 이거 바로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있다. 오. 언제 이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앨범을 준비하면서 분명히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뭐 스케줄 갔다 온 멤버도 있을 거고 그날 뭐 컨디션이 안 좋은 멤버도 있을 거고 연습이 하기 싫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정말 내색 하나 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는 모습들 그것만 봐도 오 이것도 나랑 비슷하다. 아, 나도 진짜? 뭔가 이번 앨범이 특별히 막 이런 일이 있다 이런 건 아닌데 되게 뭔가 다 같이 좀 더 움직이는 느낌이 많이 나서 나 뭔가 소속되어 있다 이 안에 소속되어 있다 이 소속감을 느껴서 조금 그런 거에서 오는 감동이 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유정이에게 리더 지수연이란? 애증의 관계? 오! 그러면 도연이란? 날 반쪽? 이유! 막내 루시란? 나의 베이비? 엘리 언니란? 내 구여친. 뭐야! 아 정말 구질구질해. 아 제가 연습생 때 언니를 엄청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하지만 그때는 진짜 와 이런 성격의 언니 처음 본다. 약간 이런 거고 약간 언니한테 인싸 냄새 났었거든요. 아 진짜? 그냥 뭔가 언니가 가지고 있는 용품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저 언니 뭔가 인싸 같다 이런 느낌이 막 들었어. 또 중학교 때는 막 그런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가지고 제가 맨날 언니한테 밥 같이 먹자고 막 그러고 기억나요? 계단 올라가는데 손 잡게 해달라고 막 그러고 이상하네요. 지금은 엘리언니가 약간 루아랑 많이 붙어가지고 약간 구여친이라고 놀아주는 거야. 네, 제가 좀 이사를 따로 살게 되면서 좀 그렇게 됐지만 그래서 구여친이라고 해봤어요. 언니 네, 고맙습니다. 언니한테도 물어볼게요 제가. 네. 엘리에게 세이란? 룸메죠. 루아란? 귀찮아요. 리나란? 약간 비밀 상담소? 유정이란? 유정이란 뭐야 왜 바로 들어갔지? 유정이란 이렇게 말해도 되나? 짝사랑이라고 할게요. 지금은 내가 너랑 놀고 싶은데 네가 너무 바쁘기도 하고 또 유정이가 따로 살아요. 보고 싶은데 못 봐요. 그래서 많이 속상하죠. 오케이 그러면은 활동 다 끝나면은 우리 집에서 둘이 한번 놀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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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엘리 유정의 작업기 토크는 여기까지고요. 네. 저희 정말 지금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인정해주실 저희 오늘 앨범 저장할 수 있나요? 오케이! 퍼펙트래요. 나이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편한 마음으로 노래를 한 곡씩 소개해볼게요. 네. 총 6곡이고요. 1번 트랙부터 쌓아볼까요? 제목이 뭐죠, 유정씨? 네, 바로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인 시에스타입니다. 시에스타는 이제 스페인어로 이 낮잠 자는 그런 시간을 뜻하는데요. 일상 속에 있는 낮잠 자는 시간이 활력을 주듯이 이제 때로는 더 뭐 길었던 낮이 더 빛나는 밤을 만들듯 오랜 시간 끝에 저희 위키미키에 조금 더 큰 도약을 바라는 그런 포부를 담은 노래고요. 새로운 시작을 또 열고자 하는 그쵸. 그런 노래입니다. 와우. 처음 딱 듣고 어땠어요? 어떤 게 떠올랐어요? 그냥 들으면서 나 루아랑 눈이 마주쳤거든요. 아, 예. 이렇게 근데 종이로 가리고 집중하느라 보다가 너무 좋은 거예요. 듣다가 떼고 너무 좋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듣자마자 뭔가 노래 되게 화려하고 그 사운드가 되게 많이 꽉꽉 차 있다. 그쵸.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노래를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 곡의 킬링 포인트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킬링 포인트. 저는 이 노래에 벌스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오래 전에. 네, 제 파트긴 한데 그 제 파트를 듣는 게 아니라 저부터. 근데 뭔 느낌인지 알 것 그러니까 같아요. 나랑 저 다음에 언니 다음에 도연이로 넘어가는 그 벌스 이렇게 그 길이 되게 잘 되어 있는 느낌. 후렴구에 비해서 벌스가 약간 차분하고 그쵸. 약간 어떻게 보면은 다크하거든요. 그쵸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가사도 한몫해요.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뭔가 맞아.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느낌. 와 서프너 타임. 이런 느낌인가요? Yes.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파트 한 소절 한번 불러볼까요?
아주 오래전에 상상과 달리 매일이 똑같은 Monday to Friday 아직 선명해 티 하나 없이 꿈꾸며 울고 또 웃었던 우리 그럼 이제 2번 트랙으로 넘어가 볼게요. 위키미키의 Who Am I라는 곡입니다. 딥하우스 기반의 댄스곡인데요. 와우. 보컬 훅이 아주 매력적이고 지금은 좀 불안하고 막 혼란스럽지만은 아름답고 또 애틋한 시간으로 만들려는 우리의 자아를 표현한 모습입니다. 저는 진짜 타이틀만큼 좋았어가지고 맞아요.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아, 진짜 이거 너무... 타이틀 하면 안 되냐고. 진짜 너무 이걸로 다시 컴백해야 될 것 같고 뭔지 알죠? 되게 너무 아유 들어보세요. 그냥. 맞아요. 진짜 그냥 너무 좋아요. 아유 이렇게 돼요. 네. 아우 야 노래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 그러면 특히 어떤 분들이 이 노래 꼭 들었으면 좋겠는지. 오늘 라이더 자켓을 입고 좀 꾸몄다. 나 좀 약간 오늘 자신감이 필요하다. 이걸 들으면서 나가시면 이렇게 걸으실 수 있어요. 좋아 좋아. 그리고 개인적인 바람은 약간 카페 같은 데 나와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막 그런 잔잔한 카페가 아니라 약간 다크하고 세련되고 yes. 모던한 yes, 모던한 카페.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이어서 3번 트랙도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네. 제목은 루미너스입니다. 루미너스는요 파워풀하고 펑키한 그런 하우스 장르의 노래고요. 경쾌하고 산뜻한 게 특징이고 가사에는 힘들었던 시간을 지나서 좀 단단해진 그런 모습을 표현해보았습니다. 바로 네 번째 트랙을 소개해볼까요? 제목은 Sweet Winter입니다. 제목처럼 따뜻하고 달콤한 겨울의 풍경과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은 노래인데요. 네. 제목에도 겨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위키미키의 겨울 추억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겨울 추억. 겨울 추억. 저는 겨울에 다 같이 추위 속에 행사했던 거가 좀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배 의상 입고 배실이고 막. 그쵸 그쵸. 근데 또 춤추면 더워갖고 다들 땀나서 내려오고 이러면서 야 막 시끄럽게 야 너무 추워. 맞아. 그러면 또 저희끼리 이제 이렇게 또 펭귄처럼 아, 맞아. 이렇게 돈독해지고 그런 추워, 게 있거든요. 추워 이러면서. 다섯 번째 트랙도 저장할게요. First Dream이라는 곡입니다. 네, First Dream은 틴팝 스타일의 R&B 장르 곡이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나는 시간이 주는 행복과 그리고 꿈꾸는 듯한 그런 감정을 담은 노래입니다. 여기서 TMI 질문을 좀 해볼까요? 요즘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있다면? 저는 먼저 얘기해주세요. 이것 좀 약간 식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멤버들이에요. 오~ 왜냐하면 저는 멤버들이 다 같이 모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또 우리 멤버들이 또 숙소에 다 같이 살지만 함께 이렇게 다 같이 있는 경우는 또 많이 없어요. 각자의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그쵸. 근데 다 같이 모여서 또 얘기도 좀 하고 싶고 좀 이렇게 엉덩이도 때리고 아니 그 오해하시지 마요. 제가 이렇게 애정 표현이죠? 또 하고 싶고 하는데 근데 요즘에 또 많이 모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최근에 찾아온 댓글 중에 힘이 됐던 게 있는지. 저는 어떤 팬분이 울 언니 자존심 자존감 울 언니 울 언니 자존감 내가 지켜 이러면서 언니가 좋은 사람이어서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그래서 제 옆에 언니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뭐야 이렇게 훈훈하게 끝내기? 위키미키 I am me 앨범의 마지막 트랙입니다. 제목이 뭐죠, 엘리 언니? 네, 바로 One Day입니다. One Day. 이 곡은 제가 소개를 잘해야 되는 게 지 리더 씨, 저희 수연 언니가 작곡 작사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곡 소개를 해드리자면 미디엄 템포의 감성적인 신스팝 장르로 아름다운 꿈을 향해서 찾아가는 모습을 그린 노래고요. 멤버들과 이루고 싶은 소망과 함께 현실에 지친 그런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곡이라고 합니다. 최애 가사가 있다면? 아, 저 들을 때마다 아 여기 너무 좋은데 하는 데가 있는데 그 리나의 반복된 스토리 워너 뭐 동화 속 워너비를 내겠죠? 아, 맞아 맞아. 그게 있는데 와 거기를 리나가 기가 막히게 불러놓은 거야. 맞아 맞아 맞아. 저는 루아에서 루시로 넘어가는 그 초록빛의 바다 위로 가 하고 아득해진 새벽 끝에서 뭐 이런 가사가 있는데 거기가 뭔가 그림이 많이 그려져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최애 플레이리스트 위키미키의 다섯 번째 미니 앨범 I am me를 플로에 저장을 해봤는데요.
근데 여러분 저희 한 번 더 올 거예요.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 두 사람의 진짜 찐 최애곡으로 직접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볼 예정이니까요. 기다려 주실 거라고 믿고 저희는 이제 편하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키미키 엘리, 위키미키 유정이었습니다. 안녕.